미국이 주도하는 새 경제 통상 플랫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14개국은 식량 안보와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8에서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IPC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강요 선언문이 채택됐다. 강요들은 농업 분야의 우선적인 과제로 식량 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 진전, 토지, 물연료 사용 최적화와 생산성 제고, 기후변화 완화와 회복력 제고를 꼽았다. 아울러 WTO 협정문 내용과 마찬가지로 식품, 농업 공급망의 회복력 향상, 농식품 수입의 부당한 제한 조치 지양, 규제 절차의 투명성 증진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강요 선언문에 우리 농업의 민감성이 고려되도록 대내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며 이제부터 실무 협상에 개시되는 만큼 농업인 단체와 식품업계 등 이해 관계자들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